엄마? 아, 얼른 그거 벗어라. 아, 뭔데? 아, 내가 뭔 산다 지금 이게 뭔 줄 알고 있나? 이거 일찍 끼는 안정판이라고. 아, 빨리 벗어라. 아, 우비가 다 똑같은 우비지. 저 미용실에 저는 들어가서 벗어줄게. 아, 안 된다. 내가 이거 공개방송 때 입으려고 고해 오셨던 거란 말이야. 아, 집에 들어가서 벗어준다고. 아, 안 된다. 지금 벗어. 아파트. 아파트. 네. 아, 오빠 내가 뭔 산다 이래. 아, 오빠, 이제 나 추가 빌렸네. 아, 사도. 아, 사도. 반대서 내 맘 없단 말이야. 아,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았더냐? 아, 그런 아빠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믿었긴데. 아, 청바지 사주면 열심히 공부한다, 안 카나? 아, 학생이 교복 있으면 됐지! 뭐로 싶으라대! 그 아파트면 뭐 선수들은 1년 360일이면 똑같은 옷만 입고 댕기나? 뭐 설에도? 추석에도? 그래! 웃기고 앉아있네. 아따, 가시네. 넌 내 딸이지만 참 염치도 없어, 야. 아, 나 같으면 공부 꼴등 오면은 옷 사달라 소리도 못 오겠지만, 어? 아, 그래도 그렇게 그냥 공부 안 하고 놀 생각만 하면 뭐더러 그냥 쌤빠지게 그냥 공부하고 학교 댕긴데? 어? 그냥 놀아버려. 막 놀아버려 그냥. 어? 신발공장 댕기면서 그냥 네가 벌어갖고 네 마음대로 막 써보라고. 그럼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지. 아빠 나빠 딸내미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신발 밑창이나 깔고 있으면 좋겠나? 아, 난 좋지. 원숭이 새끼 때려 댕기고 보다는 그게 백배천번 낫지. 아빠! 아이고! 허달시리도 싸운다. 저 자게다 차 세워라. 오늘 규경이 나왔는갑다. 이제 붕어빵 사오라 안 가드나? 아씨, 그만. 파트 안 처먹으면서 붕어빵을 왜 사오라 카는데? 저기야, 그래. 좀만 더, 좀만 더. 거의 다 왔다, 거의 다 왔다. 그래. 거의 다 됐다. 다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. 개뿔! 개뿔! 아! 나중에 먹여다니고 야! 이 새끼! 이게 다 니 때문이라고! 저 여보, 저 닭 시켰는가? 지원아, 닭 시킨다. 엄마, 저거 야, 나 까먹다. 어쩌지? 야, 지금 시킬까? 지금 시키면 다음 월드컵 때나 웃기다. 아, 해야지. 내 사실 까먹다. 오전에 시켰어야 되는데 유정이랑 논다고 새까맣게 이잡비다. 진짜 미안하다. 이건 100% 내 실수다. 닭이랑 같이 먹으려고 샐러드 하고 있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, 치킨 먹으려고 점심 담은 아빠한테도 억수로 미안하다. 후라이드 치킨이라면 사정을 못 쓰는 초딩인만 윤재한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. 진짜 미안하다. 이제 다신 이런 실수 안 할기다. 모두 억수로 미안하다. 아따, 우리 딸내미 참말로 멋있다. 정정당당한 저 페어플레이 뻔뻔한 내 딸 참말로 멋있다. 아따. 아나, 맨날 죽으라고 싸우더만 저그 딸 뭉디로 맞는 건 싫은갑지. 아버지가 네 숙제해놨다. 뭐라 해도 아빠한테 니밖에 없다. 니 아빠한테 잘해라. 삶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와 뒤통수를 갈긴다.
있어요. 술 먹고 필름 끊기면 야 그땐 뭐? 응? 그땐 뭐? 뭐? 그땐 뭐? 어떻게 돼 니가? 죽일 기가? 하나 죽이라 하나 죽이라 하나 아이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니? 그냥 그러니까 내가 화가 많이 나겠다 하는 거지. 애 엄마가 둘째까지 베고 화분까지 사들고 뭐 토니 가게 가서 뭐 30만원치나 쓰고 와? 야! 내 사생활을 매도하지 마라. 그리고 토니 오빠 가게가 아니고 토니 어머님 가게다. 평창에 뭐? 평창? 이 가시야! 와 진짜 와 가서 뭐 설거지라도 하고 오지! 안 그래도 가가지고 설거지랑 청소까지 싹 다 해드리고 왔다. 야! 뭐? 미친 가시야! 미친 가시나? 정신 나간다 이 개새가. 돌아왔나 이 가시야? 야 애까지 배놓고서 거기 가서 와서 네가 몸만 닦고 시집살이라고 오는데! 아 뭐! 내가 사랑하니까 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뿌듯하고 좋지 뭐! 내가 펫! 뭐 빠소리 그까진 이해도 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이가! 애가 둘이다 애가 둘! 씨발 애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 지르다 이 무심한 새끼야! 욕을 하지 마라 응시 듣는다 씨. 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되게 엄청 좋은 짓이야. 그...